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혈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연을 두개 보냈습니다. 그래서 2부작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붕어 형님의 도움으로 개발자로 취업 후 3.5년이 넘었네요. 연봉도 많이 올라 거의 매년 앞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짧은 경력이지만 현재 팀장으로 지내고 있고 운 좋게도 성격 좋고 잘하는 팀원분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력적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연봉으로도 인정을 받으니 그래도 잘못 살고 있진 않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회사 입장에선 해결 안 되는 일을 저나 저희 팀에 맡기면 아무튼 해결이 되니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게 저희 팀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같은 회사인데 도우면서 해야지 또는 돈을 더 받으니 내가 해결해 줘야지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끔씩이고 싹수가 보여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죠. 최근에도 다른 팀에서 반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고 넘어왔는데, 저 혼자 반나절 만에 끝났습니다. 개발자의 경우, 다른 직업과 좀 다르게, 누구는 한 달을 줘도 못하는 걸, 누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직종입니다. 실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서로 좀 지켜보면 상대방의 레벨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 직종입니다. 또 지식이 확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계속 새로운 게 생겨서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잘했던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하니 실력이 오른 겁니다. 다른 팀에선 노력도 안 하고 해저 느낌인 것 같아 점점 기분이 상하네요. 추가로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만든 건 오류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다른 팀이 더 열심히 해보이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많은데도 뭐 힘들었으니 좀 쉬고 와라 이런 건 다른 팀이 듣습니다. 물론 현재 잘하는 팀이 되었고 가장 옮기고 싶은 팀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일부러 오류를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일정을 적게 줘도 해내니 자꾸 일정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위에서 말했듯 해결 안 되는 일들도 들어오니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제야 절반만 하라는 말이 떠오르긴 하지만 전 아무튼 맡은 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위해 위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아래처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뭔가 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함. 근데 회사 입장에선 해결 안 되면 어디라도 넘겨야 할 테니 힘들 것 같아요. 회사 전체적으로 실력을 상향 평준화해야 함. 노력해보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제 마인드를 바꿔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좋은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일인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약간 고충 처리반. 해결사가 되는 거죠. 해결사. 회사 안에서. 근데 이 해결사를 하는데 너무 고달픈 거죠. 네, 고달픈 거. 너무 우리만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인정은 못 받고, 그리고 이렇게만 하니까 너무 지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같은 팀원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해결하기 힘든 일이 온다. 바로 하지 마세요. 바로 하지 말고, 대표나 상급자에게 가서 딜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전에. 자, 막 오잖아요. 오면 바로 할게 아니라 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게 오면 딱 견적을 보잖아요. 바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지 마요. 오케이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상급자하고 미팅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그냥이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안할 거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팀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님은 그걸 안 했어요. 그냥 족족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학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심어주려면 그런 거예요. 오더라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좀 말해줄 수 있겠나? 예. 저희가 말하는 조건은요, 일단 이일 말고는 그 어떤 일도 저희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아니, 치고받고 그게 아니라요. 이걸 할때 명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넘어왔으면 저희한테 이 일을 주는 대신에 이일 외에 그 어떤 일도 저희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일, 이거 딱 보더라도 난이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수당을 더 주시던가, 아니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리프레시 휴가를 주시던가. 그거 안, 없으면 저희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선을 그어야 돼요. 어차피 이미 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이미 갑입니다.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배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회사에서 내가 실력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고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에서 좀 튕겨도 됩니다. 이게 인성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님이 자꾸 내내 거리면서 고분고분하게 받아주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아무런 보상이나 대우 안 해줘도 줘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할장님이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슬슬 열받는 거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명문화 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님이 갑이에요. 회사에서 님이 갑입니다. IT에서는 이거 잘해야 돼. IT에서는 자꾸 있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잖아. 그럼 자꾸 있잖아. 내 몸값을 인정받으려고, 내 대우를 인정받으려고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강단 있게 나가는 겁니다. 일을 나한테 오잖아요. 저 잠깐 미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전에 얘기 좀 하시죠. 하고 난 다음에, 저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일을 주시는데요.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꾸 이렇게 뭔가 아무런 보상 없이 저한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저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요. 왜 자꾸 저희한테 어려운 일을 주면서도 똑같이 대우려고 하십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지 않을 시에 여기 회사 말고 다른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그동안 뭐가 서운한데? 아, 이거는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서 일 못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일 못합니다. 이렇게 배짱을 튕겨야 돼요. 약간 좀 세게 나가야 돼요. 그냥 있잖아요. 적당히 불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원하는 조건 안 하면요. 여기서 일안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나 참고 일안 합니다. 뭐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좀 나쁜가 생각하는데 나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저쪽이 처음부터 잘못했어. 일을 저렇게 어려운 걸 줬으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안 줬잖아요. 그리고 좀 세게 나가야 돼요. 아니, 좀 자기네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은 몇달 동안 그렇게 일을 가져가서 못하면 좀 자각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대표님하고 얘 대표님하고. 대표님하고 바로 다이렉트 얘기해야 됩니다. 회사가 크지 않죠. 직원 수가 안 많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대표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점이 있어. 대표님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대신에 이 원하는 그딜 있잖아요. 이거 성사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팀원, 팀장들하고 관계는 안 좋아질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래. 뭐 하나 선택하면 뭐 하나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이 대우 보상을 바라자. 그러면 당연히 다른 팀원 입장에서 아, 이 사람들은 자꾸 돈도 많이 받고 보상을 받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딜을 봐야 돼요, 딜을.
팀장님이 바로 대표님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팀장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얘기하지 마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팀장한테 대표님한테 가서 대표님 할말 있습니다. 가면 바로 얘기하십시오 그냥. 예, 네, 바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미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회사 안에 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거 아셔야 돼. 회사에서 내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회사에서 입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IT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IT는 실력이야, 실력. 실력과 결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알아서 실력과 대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굉장히 너무 만만하게 써먹었다는 거죠. 너무 가성비 따져가면서 만만하게 써먹었다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대표님도 잘못한 거예요. 만약 저렇게 힘든 일 끝냈으면 직원들한테 레프리시 휴가를 주면서 아니면 따로 금일봉을 주던가.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할장님도 좀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그런 거야. 이렇게 해주면 알아서 챙겨주겠지란 마인드가 강한 거야. 근데 알아서 안 챙겨주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 몫은 내가 챙겨 먹어야 됩니다. 님이 군소리 안 하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아, 이 사람은 뭐안 챙겨줘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지한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하더라도 보상 달라. 돈 달라. 휴가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IT는 더 그래, IT는. IT는 특히 이런 거 잘해야 돼. 딱 보면 알잖아. 내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데 내 없으면 안 들어가네? 그럼 좀 배짱 튕겨도 됩니다. 대신에 배짱을 튕길 때는 사실 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님이 만약에 이렇게 세게 나가 대우받잖아. 그럼 다른 팀원들이 님을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래야 돼. 근데 그 사람들도 또할 말이 없는 게 자기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대우 못 받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제 온 일을 봤잖아요. 어제 온 일에 대한 그 내용과 기록, 그러니까 내용과 이제 프로젝트에 관한 과정들을 기록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자료를 만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걸렸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으면, 이 난이도 얼마나 높고, CN차가 걸리는 건지를 메모를 좀 해놔요. 아니면 이제 타이핑을 해놓는다거나. 그래가지고, 말로 하면 헷갈릴 거 아니야.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들고 가는 거야. 저희가 일을 해본 결과,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돼. 협상을 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하면서 나오는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겪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이 일하면서 이 정도 시간 들어갔고요. 이거 하면서 이 정도의 시행착오 들어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도 그만한 보상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할말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사 안에서 솔직히 이거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말고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희밖에 없죠. 근데 왜 저희한테 이럴 탈 대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저희도 힘들어 죽겠는데. 타 팀원들이 못하는 거 저희가 대신하는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타 팀원들이 왜 못하겠습니까? 지들이 해보고 힘드니까 저희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힘들죠. 저희도 이만큼 힘듭니다. 여기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반박을 못 해요, 이게. 대표 입장에서 반박을 못 해요. 자꾸 이런 걸 어필해야 됩니다.
어플에서 내 몫을 챙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면 내 몫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할장님이 그동안 어떤 마인드였냐면 그냥 열심히 내 일만 잘하면 알아서 챙겨 주겠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일정 위치에 올라가니까 한계치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 알로 보내, 호구로 보내. 이 자식들이 한두 번 해보니까 완전히 무슨 나를 치트키처럼 쓰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렇게 해주면서 고마운 거못 느끼네. 원래 그냥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도와주면 뭐 밥이라도 사고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밥도 솔직히 싸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 일만 시키고 아무런 제스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먼저 양심 없는 행동한 거야. 원래 그래야 돼. 팀장이나 지책이 관리자 그런 겁니다. 밑에 직원들이 서운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총대 메고 대신하는 게 팀장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면서 뭔가 서운하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캐치를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대표님 만날 일 있으면 그 개선 사항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팀이 그래도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좀 모자란 거 채워나갈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답이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대우 받으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특히 IT는 더 그렇고. 일반적인 회사는 모르겠지만 IT는 원래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에요. 왜냐 성과를 보여주잖아요. 객관적인 성과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들이밀고 봐라. 우리 어려운 것도 해냈다. 타팀 못하는 거 우리가 했다. 이거 할 사람 우리 팀밖에 없다. 딱 얘기하면 뭐 거기서도 대우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바로바로 있잖아요. 그 나중에 해줄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쇼부를 봐야 돼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 그냥 보통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 건데 만약에 뭐 아, 우리도 챙겨 주려고 그랬지. 근데 지금 바빠 가지고 끝나고 챙겨 줄게. 아니면 뭐 일 끝나면 해 줄게. 이게 말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 확실하게 뭐해 주겠다는 식으로 남겨야 돼요. 자료로 남겨야 돼. 뭐 종이를 적어 주든가 서류를 만들어 주든가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아니면 녹취를 하세요. 녹취. 예, 네, 녹취까지 다해 버려.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해야 돼 요즘에는 워낙에 입벌굴이 많다 보니까 항상 있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돼 자료를 이 자료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사람만은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많이 놓고 내가 언제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 그래서 녹취든 기록이든 서류든 다 만드는 거야 이게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왜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서류 뭉텅이 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서류거든요. 서류에 나오는 것들. 이건 반박할 수 없거든요. 증거에서도 이 서류를 가지고 증거 목록에 채택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할장님,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억울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할장이도 배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원래 그래. 이렇게 뭔가 따지는 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계속 한번두번 하면서 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도 이제 대표님과 계속 딜을 해보면 님도 늘 거예요. 나도 이런 것도 할줄 아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요. 소가리 하지 마시고 대표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계속 명문화시켜요. 우리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계속 데이터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보상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안줄 수가 없을 겁니다.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회사에서 내가 힘든 일, 고생했다는 것을 계속 뭔가 보상으로 남겨먹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내가 고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어필해야 돼요. 귀찮더라도. 그래야 내가 챙겨 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못 챙겨 먹어요. 이번에 그걸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첫 번째선 여기까지 할게요. 할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